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분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3천 건이 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처리되었으며 침해 유형도 다면화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학생 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여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도 교육감님들과 협의하여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하여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및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